불자 체육 꿈나무들이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을 돌아보며 금메달의 희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조계종 체육인 불자연합회가 마련한 아이들을 위한 꿈의 현장을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고 넓은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의 모습에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선수촌 선수식당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식단으로 식사도 해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이 배어 있는 진천 선수촌에 불자 체육꿈나무들이 찾아왔습니다. 조계종 체육인 불자연합회가 미래 국가대표 체육인이 될 청소년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자선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문홍식 체육인 불자연합회장은 선수촌 법당에서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훈훈한 격려의 말과 함께 운동화와 체육복을 선물했습니다. 문 회장은 불자 체육꿈나무들이 성장해 훗날 선수촌 법당에서 다시 볼수 있길 기대해 본다며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각 종목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앞으로 큰 국가대표 선수가 돼야 되겠다 하는 동기부여를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선수들도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법당을 찾아왔습니다. TV를 통해서만 보던 올림픽 선수들의 모습에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선수들은 후배들에게 운동에 대한 자부심과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꿈이 국가대표니까 뭐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저도 같이 보고 같이 운동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좀 힘내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났다는 게 너무 좀 뭔가 기분이 되게 좋고 좀더 저도 자극을 받아서 좀더 저도 국가대표가 좀 되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운동을 열심히 해야죠. 네, 그렇게 되면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불자 체육 꿈나무들은 10년 뒤 이곳에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큰 꿈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